운영궁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관람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이곳 운영궁은 조선 고종 3년인 1866년 고종과 명성 황후의 혼례가 치러졌던 뜻깊은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고종과 명성 황후의 가례 재연 행사가 진행됩니다. 가례는 조선조 국가 오례인 군례, 길례, 흉례, 빈례, 가례 다섯 의례 가운데 하나로 국왕 또는 왕세자가 왕비 또는 왕세자빈을 맞이하는 혼례를 뜻합니다. 먼저 고종과 명성황후의 혼례를 축하하기 위해 궁중무용인 정제 공연이 있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welcome you to today's event at 운영궁. Here in 운영궁 today, the 가례, which refers to the wedding ceremony of kings, crown princes, and those with royal heritage during the Joseon Dynasty will take place. Before the reenactment ceremony, let's watch a beautiful Korean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 to celebrate today's event. Please welcome the Institute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궁중 정제무 가운데 무고와 보상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연구원 여러분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통문화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인남순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무고를 감상하셨는데요. 이 무고는 고려 충렬왕 때 이혼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경상북도 그 영해 이렇게 유배되어 가 있는데 뗏목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걸 보고 그 나무를 주워서 북을 만들어서 춤을 만들었습니다. 그 무고가 고종조에 이르러까지 가장 궁중에서 활발히 아주 공연이 많이 되어졌던 그런 춤입니다. 이어서 보상무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상무는 공놀이 형식의 춤입니다. 1828년 순조 때 효명세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저기 보이는 지금 보상반이 있고 그 위에 아주 아름다운 연꽃 문양의 단청 문양의 보상 그 항아리 연화 항이 있는데요. 그 항아리 안에 공을 넣는 것이 아니고 저 항아리가 장애물이 돼서 공을 던지면 그 보상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 공이 들어가면 꽃으로 이제 삼지화라서 목단꽃, 수명장수,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목단꽃을 상으로 주고요. 그런데 만약에 들어가지 못하면 커다란 붓으로 얼굴에다 먹으로 수염을 그리는 그런 놀이 형식이 아주 재밌는 춤입니다. 자, 누가 공을 넣고 누가 또 못 넣는지 여러분 큰 박수로 보상무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Thank you.
공중 정제무 가운데 무고와 보상물을 감상하셨습니다. 한국전통문화연구원 여러분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종 3년인 1866년에 치러졌던 조선조 제26대 왕인 고종과 명성황후의 혼례 재연 행사인 고종 명성후 가례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종 황제와 명성왕후, 명성황후라는 호칭은 두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신하들이 덕을 기리기 위해 올린 묘호이기 때문에 실제 가례 당시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호칭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관람객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종 명성황후라는 호칭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The reenactment of royal wedding ceremony of the King Gojong and the Queen Myeongseong will begin. The actual wedding took place in the third year of the King Gojong's reign in 1866. 국왕의 혼인이 결정되면 전국의 혼례를 금하는 금혼령이 내려지고 전국에서 왕비 후보 명단인 처자 단자를 거둬들입니다. 이어서 왕비가 될 처자를 결정하기 위해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렇게 왕비가 간택되어지면 왕이 혼인을 구하는 의식인 납채의, 혼인 예물을 보내는 의식인 납징의, 혼인 날짜의 길이를 선택하는 의식인 고기의,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인 책비의, 별궁으로 나가 왕비를 맞이하는 의식인 친영의, 왕과 왕비가 궁궐로 돌아가 부부의 연을 맺는 동례의까지 육례로 이루어진 가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The procedures of gare, the royal wedding ceremony, consisted of six rituals such as 납채, 납징, 고기, 책비, 친영, and 동례, and thus it continued for several days with thousands of people involved.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 의식은 고종 3년인 1866년 3월 9일에 왕비에게 청혼하는 의뢰인 납채의가 창덕궁에서, 청혼을 받아들이는 수납채의가 별궁인 운현궁에서 행해진 것을 시작으로 이틀 후인 11일에는 왕실 예물을 보내는 납징의, 예물을 받는 의뢰인 수납증의가 6일 후인 17일에는 혼인 날짜의 길이를 알리는 의뢰인 고기의, 길이를 받는 수고기의가 3일 후인 20일에는 왕비를 책봉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의뢰인 책비의 비수책이가 창덕궁과 운영궁에서 번갈아가며 순서대로 행하여졌습니다. 이어 21일 아침인 진시에 운영궁에서 왕비를 맞아들이는 친영의가 행하여지고 창곡궁으로 돌아가 동례를 행함으로써 가례를 마치게 됩니다. 납채로 시작하여 동례에 이르기까지 약 열흘 이상의 기간에 걸쳐 행해졌던 육례 중 오늘 행사에서는 왕비로 책봉되는 의식인 비수채의와 국왕이 별궁에 가서 왕비를 맞아 대궐로 돌아오는 의식인 친영의를 재현하겠습니다. Today's reenactment of Gare will show you the ceremony 비수채의, the official designation of queen-to-be at the royal palace, and notification of the official fact by sending the king's envoy to the 별궁, and 친영의, the ceremony of king's visiting 별궁, where the bride is staying and returning with her to his palace. 우리가 흔히 민가나 사대부가의 전통 혼례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신랑 신부가 처음 마주하여 절을 했던 교배례와 신랑 신부가 표주방에 각각 술을 부어 마셨던 근배례, 신랑 신부가 세 번 술을 나누어 마셨던 합근례 등은 친영의를 마치고 창덕궁으로 돌아가 궁궐의 내전에서 이루어진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례의에서는 교배례와 근배례, 합근례는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The actual six rituals of gare were carried throughout approximately 10 days of duration, but will not be able to reenact every step of its process. Instead, we'll present 비수채의 today, which is the ritual of official designation of the queen, and 친영의, which is the ritual of king's visitation to 별궁, a separately prepared residence for the bride. 그럼
지금으로부터 148년 전 조선 왕실에서 명성 황후를 고종의 왕비로 봉하여 책봉 교서를 내리는 비수책위를 시작하겠습니다. The first ritual 비수책위 will begin by presenting an official note sent from the king to the bride that she has been officially designated as the queen. 별궁에 계신 명성후께 왕비로 책봉됐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왕의 명을 받잡은 정사 일행이 법궁인 창덕궁을 출발하여 별궁인 운영궁에 당도해 있습니다. 의례를 진행하는 상궁들이 먼저 입장하여 자리에 나아갑니다. 빈자의 인도로 운현궁의 주인이자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 대원군이 왕비 책봉을 위해 대궐에서 나온 정사 일행을 영접하겠습니다. 인자 진수명 출문서 봉향입. 빈자는 정사 앞으로 나아가 명을 받들기를 청하시오. 빈자가 정사 앞으로 나아가 비수책위를 행하기를 청합니다. 빈자 stands before 정사 and asks him to proceed the 비수책위. 행례를 청하옵니다. 교서를 받들어 비물과 전책을 드립니다. 빈자 입고 주인 주인 출령어 대문지 빈자는 주인에게 고하고 주인은 정사를 맞이하시오. 빈자가 주인인 흥선 대원군에게 정사에 도착을 알리고 주인을 인도하여 나아가 정사 부사 일행을 맞이합니다. 정사는 판돌령 부사 이경재, 부사는 광주 부유수 민치구입니다. 가례 때 국왕의 명을 받드는 정사와 부사는 반드시 부부가 해로하고 아들이 많은 신하 중에서 임명하였습니다. 정사 일행이 비물과 전책을 가지고 당도하였습니다. 명성황후의 비수책위와 친형례는 대왕대위의 명으로 별궁으로 정해진 운현궁에서 치러졌습니다. 별궁은 국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왕비로 간택된 처자는 이미 보통의 신분이 아닌 까닭에 사가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례를 치르고 입궁할 때까지 왕실에서 정한 별궁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당시 운영궁의 주인은 흥선대원군이며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현손으로 고종의 친아버지십니다. 오늘 흥선대원군은 연기자 장용봉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주인이 사자에게 사배를 올리는 것은 왕의 교서를 받들기 위함입니다. 사자는 국왕의 명을 받들고 있으므로 비수체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국왕과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자는 주인에게 답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교명과 옥책 보수함을 꺼내시오. 왕비의 교명함과 옥책 인장이 들어있는 함을 채여해서 꺼냅니다. 대원군과 빈자 정사와 부사가 비수책의를 행하게 됩니다.
전진 청사전 동향대 상전은 앞으로 나와 동향하여 무릎을 꿇으시오. 보안자 수부사 교명 재함 보수 보안자는 교명 옥책 보수함을 부사에게 드리시오. 정사수 상전 교명 재함 보수 정사는 상전에게 교명함을 드리시오. 정사가 상전에게 교명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왕비로 책봉하는 것을 명하는 교명이 들어 있습니다. Now the 교명함 is being given to a court lady. 교명함 is a case that contains the official document designating the queen. 정사는 상전에게 옥책함을 드리시오. 정사가 상전에게 옥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왕비를 책봉하게 된 연원 등을 적은 옥책입니다. 옥책함, which is a case that contains a record book of royal bride selection procedures, is being given. 정사는 상전에게 보수함을 드리시오. 정사가 왕비 책봉의 상징인 인장이 들어있는 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And now Bosuham, a case that contains the royal seal, symbolizing the designation of the queen, is being given. 왕비치 수책의 왕비께서는 수책 위에 오르시오.
이제 왕비가 납시십니다. 명성황후는 제19대 왕 숙종의 계비인 인현황후의 생부 민유중의 후손으로 아버지 민치록과 어머니 한산이씨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 민치록은 선해청, 남청, 영주 군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딸인 민자영이 왕비가 된 이후에 영의정 여성부원군에 추서되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시호는 효자원성, 정화합천, 홍공성덕, 명성태왕후이고 아명은 자영, 본관은 여흥으로 경기도 여주군 출신이십니다. 명성황후가 최고의 예복인 적의와 대수를 갖추고 입장하고 계십니다. 왕비의 예복은 명복이라고 하여 궁궐에서 내린 것입니다. 오늘 명성황후 역할은 한국예술고등학교의 안예지 양입니다. The queen is presenting herself. She is wearing the best court dress, 적의 and 대수. The court dress is called 명복, given to the queen by the court. 여관은 교명을 상봉에게 전하고 상봉은 교명을 가지고 나오시오. 왕비께서는 북쪽을 향해 사배를 올리소서. 왕비 석규. 상공칭유교 왕비부복회 네 번의 절, 즉 사배를 마친 왕비는 교명을 받게 됩니다. After finishing four ceremonial vows, the queen-to-be is officially proclaimed as the queen. 왕비께서는 무릎을 꿇으소서. 교명이 있다. 여흥민 씨를 왕비로 책봉하노라. 왕께서 이르시기를 임금이 법도를 세우는 것에는 배필이 집안 잘 다스림에 도움받는 바가 크고 왕이 지극히 가늘을 다스림은 곧고 바른 이를 만나 도움을 받는 것이 길한 것이니 건언과 곤언이 자리를 바로 정하면 이제 간능의 오묘함도 이루어지게 되며
주남과 소남을 바탕을 삼으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공도 세상에 드러나게 할 수 있도다. 그러므로 후비가 왕의 덕화의 바탕이 되는 것은 진실로 군자가 인륜을 바르게 하는 것을 말미암게 하는 것이로다. 이 일을 두루 행하여 현책에 실려 빛나게 하고자 하나 보잘것없는 이 몸으로 영도를 이어받았으니 앞으로 위대하신 선조들의 유훈을 어루만지고 태모를 의지하여 그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바로잡고자 하노라. 하늘은 홀로 움직이는 이치가 없으니 마땅히 어진 배필로 돕게 하는 것 또한 책임이 무거운 것이다. 예제를 따라서 이미 외제까지 마치었으니 어진 보좌를 간택하여 이에 준계의 일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 그대 민씨들이여. 시와 예를 닦음이 세상의 으뜸이고 의리를 떨친 명문 종가로다. 문전과 문충에 뛰어난 절개와 훌륭한 유현들이 배출되었는데 또 강원과 태강 같은 아름다운 소문이 있어 훌륭한 부덕을 지닌 성녀를 독생하였으니 어려서부터 재주가 천성으로 이루어져 반세의 거동에도 온화하고 은혜롭다 하니 영을 내려 소문을 듣건대 종황과 같은 덕과 재기의 아름다운 소리가 크고도 길도다. 누구에게 물어도 대답이 다 같으니 자교를 널리 베풀 수 있고 점을 쳐도 크게 길하니 큰 복이 오는 것이로다. 이에 연길로 예를 갖추어 왕비로 책봉할 것이니 단지 총찬을 따라서 의식을 아름답게 드러낼 것이로 돼 검은 비단으로 술을 놓고 무늬옷으로 밝게 드러내어 금장 옥첩으로 준명을 빛나게 하라. 은교를 펴서 나라를 이끌고 공경히 제사를 올리며 함께 종묘를 받들면 유순한 덕이 쌓여 영화가 밖으로 드러나 후비들과 함께 즐기고 인후함이 응하여 자손이 끝없이 이어져서 후궁에서 항상 기란 경사가 이어질 것이로다. 아, 깊은 연못에 다가가는 듯 살얼음을 밟는 듯 경외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항상 달이 상현으로 나아가고 해가 뜨는 것과 같이 백세토록 영장들을 보살펴야 할 것이로다. 이에 교시하노니 마땅히 모두 알아서 하리라 여기노라. 왕비사배. 왕비께서는 사배하소서. 왕비 석규. 교명을 받은 왕비가
임금이 계시는 방향인 북쪽을 향해 사배의 예를 올렸습니다. The queen has finished four ceremonial bows and faces northern stage where the king's seat is located. 왕비 서향인 왕비께서는 서쪽을 향해 서소서. 강공봉 교명급 제함 보수 이자수 왕비 상공은 교명과 책함 보수를 받들어 왕비께 올리시오. 왕비께서는 무릎을 꿇으소서. 정사 일행이 가지고 온 교명, 옥책, 보수를 상궁이 차례로 왕비께 올리겠습니다. The boxes from the king in the royal palace are presenting to the court ladies of Eunhyeong-gung. Then the ladies will take them to the queen. 왕비께서는 일어나 북쪽을 향해 서소서. 왕비사배 왕비께서는 사배하소서. 왕비 석규
대통정신. 집규. 비물 전책을 받던 왕비가 그에 답하는 사배의 예를 올렸습니다. 장침수 기속설 왕비 좌우 당상 북경 남향 상침은 왕비 좌를 설치하시오. 이제 왕비좌가 설치되고 왕비는 왕비좌에 앉으시게 됩니다. The seat for the queen has been placed and the queen will be seated. 강웅도 왕비 승자 중계 승좌 오르소서. 상공이야 우광지보 정중 구향잇 상공이야는 뜰로 내려와 북향하시오. 내명부의 상궁들이 왕비로 책봉된 명성황후께 처음으로 네 번의 절, 즉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상궁이야 사배. 상궁이야 곡궁. 병신 상공은 왕비께 예필을 아르시오. 조명을 받들어 왕비에게 비물과 전책을 드리는 예를 마쳤습니다.
왕비 강좌. 상봉은 왕비를 내전으로 모시시오. 왕비로 책봉되는 의식인 비수 체기가 끝났습니다. The queen is now heading back to the place prepared for the queen. This is the end of the ritual 비수 체기. 나가시오. 비수 체기가 끝나고 곧이어 국왕이 왕비를 맞이하러 궁궐에서 나오는 신영의가 있겠습니다. 고종의 어가 행렬은 창덕궁을 출발하여 이곳 운영궁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국왕께서 이곳에 납시기를 기다리면서 궁중 정제 공연인 무예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연구원 무용단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Before starting the reenactment of 신영의, we are pleased to present a beautiful performance of Korean traditional dance, 무예무. Once again, please welcome the Institute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네, 한국전통문화연구원의 임남순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그 무예문은요, 앞에 꼭 표주박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꼭 그 호로라고 해서 술병같이 생겼죠. 저걸 들고 추는 춤인데요. 이 춤은 삼국유사에도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이제 파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여섯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어느 날 그 광대들이 그 표주박을 놀리면서 추는 춤을 보고 이 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춤은 사실은 신라시대 때부터 그 유래가 전해지지만 조선 초기엔 그다지 세종대왕 때 추었다가 고종조에 이르러서 많이 추게 된 그런 춤입니다. 이 무예문은 이 운영궁에서도 오늘 처음 초연이 되는 그런 춤이 되겠습니다. 자, 호로를 들면서 추는 무예무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셨습니다. 한국전통문화연구원 무용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2부 행사로 임금께서 친히 운영궁으로 오셔서 기러기를 전달하고 왕비를 궁궐로 모셔가는 친형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책봉의식과 친형례는 원래 다른 날 각각 거행되었지만 오늘은 편의상 1, 2부로 통합해서 재현하고 있습니다. And now the reenactment of ritual 친형의 will commence. 친형의 is the visitation ceremony of the king to the 별궁, the separately prepared residence for the wedding ceremony. In this ritual, wild goose woodcraft will be brought to the 별궁, and the king will return to the royal palace with the queen. Please remember that the previous ritual and this ritual were held in two separate days in actual wedding ceremony. 장덕궁을 출발한 어가 행렬이 운영궁 앞에 당도하였습니다. 주인인 흥선 대원군과 빈자가 국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대문 앞으로 나아가 국궁하고 지영합니다. The king and his attendants now arrived at 운영궁. The king and the royal palanquin is entering. 흥선 대원군, the master of 운영궁, is greeting the king and his attendants. 고종과 명성우의 가례는 고종 3년인 1866년 3월 21일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의 국권례를 말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주최로
당시의 혼례 장소였던 이곳 운현궁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The royal wedding ceremony of the King Gojong and Queen Myeongseong took place on March 21st in 1866, the third year of Gojong's reign. You are watching the reenactment of wedding ceremony rituals hos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Unyeonggung, the place where the actual wedding ceremony took place. ...부터 고종이 운현궁에 도착하여 왕비를 맞아들이는 의식인 신영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운현궁 정문 밖에는 고종의 어가 행렬이 도착하여 있습니다. 의장 노부 지휘 And now, 친영의, a procedure where the King Gojong receives the Queen Myeongseong in Unhyeonggung will begin. At this moment, a royal carriage is ready outside of Unhyeonggung with its procession step. 전하석규 좌통의 괴계정 강연 승여 근신은 규를 받들고 좌통내는 국왕께서 연에서 내려 여에 오를 것으로 개청하시오 국왕께서 어연에서 내려 여에 올라 장축자를 앞세우고 운영궁 안으로 납시고 계십니다 오늘 고정 역할은 한국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진호 군이 수고해 줍니다. 국왕께서는 여에서 내려 소차에 드소소. 흥선대원군은 왕을 소차로 안내하고 고종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소차로 이동합니다. 흥선대원군 guides the king to a place named 소차 and the king Gojong goes to a place to take rest.
당시 진교 전하 집교 주인도 전하 이입 제비자 부곡 국왕이 친형례를 행하기 위해 소차에서 나오면 주인이 국왕과 장축자, 즉 기러가범을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종과 명성후 가래 당시의 기러가범인 장축자는 장원서 별제 이준영이었습니다. 오늘은 연기자 신성우 씨가 기러가범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장축자는 상전에게 기러기를 전하시오. 기러가범이 기러기를 상궁에게 전하고 상궁은 이를 받듭니다. A wild goose would craft his hand to a court lady, and she honors it. 전하유 정계승 정청 전하께서는 정계로 오르소서 께서는 동쪽 요기 남단에 자리하소서. 제위자 흥 통신. 장궁도 왕비 출방 지서병 왕비께서는 출방하여 서쪽 요기 남단에 자리하소서. 왕비께서 납시고 계십니다. 친형이 전날에 비수채기를 마친 왕비는 친형이가 끝난 다음 국왕과 함께 궁궐로 들어가 국모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만 백성의 어버이였던 왕과 왕비의 혼례는 나라의 경사로서 조선 왕조 국가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자 교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궁중 혼례는 혼인의 의식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경건하게 진행되어지는데 이는 혼인이 사람에게 있어 일륜지 대사이기에 신랑 신부가 서로 공경하고 삼가며 자신의 배우자를 중히 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왕비의 뒤를 이어 대원군의 부인인 부대부인 민씨가 왕비의 어머니 자격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The queen appears to the place, and Hunsan Daewon-gun's wife, who has been qualified as the queen's mother, follows the queen.
지위 상향. 전하와 왕비께서는 취위하여 마주보소서. 이 순간이 국왕과 왕비가 처음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국왕은 양의 자리인 동쪽에, 왕비는 음의 자리인 서쪽에 자리했습니다. 상공부복괴계정 석교. 여관은 전한례를 행하기 위해 전하의 규를 받듯이요. 대행 전한례. 기러기를 전하는 전할례가 시작되었습니다. The wild goose wood craft will be handed to the king with a ceremony named 전한례. 상궁봉안괴진우 전하지. 기러기를 받들어 전하의 오른쪽으로 나가시오. 전하수완진 전어 북벽안상. 전하께서는 기러기를 받아 북벽단에 설치된 전한상에 올리소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기러기를 모든 절개와 믿음, 질서, 의리와 같은 속성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기러기는 믿음을 지켜 제짝을 저버리는 법이 없으며 짝이 죽으면 짝을 구하지 않는다 하여 혼례의 으뜸 예물로 삼아왔습니다. 즉 기러기는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고자 하는 덕목을 갖췄다 하여 생활의 본보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This ritual is called 전한례. 전한례 is a process where the king puts down the wood-crafted wild goose on 전한. When this is done, the king and the queen are officially recognized as a husband and a wife. 상궁부복괴계정 집교. 여관괴진교 전하집교. 상궁도 전하 조태남향립. 전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남향으로 서소소. 빈자의 인도로 주인은 계하로 내려와 북향하시오.
공. 흥선대원군, the master of 운현궁, has prostrated four times to the king. 장궁부복회 개정 예필. 전하, 전한례를 마쳐 싸웁니다. 장궁도 전하 강계 입소차. 상봉은 전하를 소차로 인도하시오. 제우자 부복. 전한례를 마친 국왕이 소차로 돌아가고 나면 친정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흥선대원군과 부대부인이 왕비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After the 전한례, the king is retraced back to the 소차. Since the queen was an orphan, 흥선대원군 and his wife acted as the queen's parents in the actual event. And now, as the queen's parents, they will give disciplinary speeches to their new daughter-in-law. 제위자 흥 통신. 주인승자 동계. 주인은 동계로 오르시오. 경계하고 공경하여 밤낮으로 시부모의 명을 어기지 마십시오. With honor and respect, never disobey the parents-in-law. 집을 떠나 궁궐로 향하는 딸에게 아버지가 전해주던 말입니다. 부디 부인은 왕비께 나와 당부의 말을 이르시오. 밤낮으로 시부모의 명을 어기지 마십시오. With efforts and respect, never disobey the parents-in-law. 집을 떠나는 딸에게 친정 부모가 전해주던 말이었습니다. 고종비 명성호는 조선 왕실에서 여러 번 왕비를 배출했던 명문 민씨의 후손이었지만 일찍이 아버지 민치록을 여의고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났습니다. 민치록 가문은 명성황후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대원군의 부인인 여흥 부대부인 민씨와 친남매 사이인 민승호를 명성호의 양오라비로 입양했습니다. 이에 자연히 운현궁은 왕비의 친정이 되었고 흥선 대원군과 부대부인 민씨가 시부모이자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하였습니다. Traditionally, parents of the married woman told this statement to their daughter who left them after getting married. 흥선 대원군 and his wife played the roles of parents-in-law and the queen's parents. 장공 부복에게 정 줄차 전하께서는 소차에서 나오소서 제우자 부부 왕께서 소차에서 나와 단위에 오르면 왕비가 앞으로 나와 왕과 함께 어좌에 오르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 운현궁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장면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관람객 여러분을 위하여 연출하였습니다. This scene was not supposed to be seen in 운현궁, but today it is directly for you to enjoy the event. 제위자 흥 평신 일어나세요. 이제 왕비와 왕께서 만조백관의 하례를 받기 위하여 어좌에 오르셨습니다. 문무백관 이하 국궁사백 흥평신 제위자 국궁 부부의 연을 맺은 왕과 왕비께 문무백관이 하례를 올렸습니다. The king and the queen are now sitting on the royal seats to accept all the civil and military officers' felicitations. 이것으로 친영이가 끝나고 고종과 명성 황후 두 분은 창덕궁으로 행차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end of the ritual, 친영의. The king and the queen will now parade back to the royal palace, 창덕궁. 장궁 부복에게 정 전하급 왕비
자리에서 일어나 환공하소서. 전하께서는 높아서서 왕비치연 왕비께서는 연에 오르소서. 제후자 부보 왕과 왕비의 가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왕께서는 왕비가 나오실 때 예를 표하셨습니다. Now the king who has just finished his wedding ceremony is about to return to the palace with a new queen. 전하께서는 여에 오르소서. 왕비께서 가마에 오르신 후에는 임금께서도 가마에 올라 법궁인 창덕궁으로 환궁하시게 됩니다. 궁궐로 돌아간 왕과 왕비는 육례의 마지막 의식인 동례의를 행하고 모든 가례의식을 마치게 됩니다. This is the end of the royal wedding ceremony of King Gojong and Queen Myeongseong.
가래 친형일을 행한 왕실은 임금의 배필이자 백성의 어머니인 왕비를 맞아들였습니다. 왕비는 이제 궁궐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안주인으로서 내외 명부를 거느리고 각종 왕실 행사를 주관할 뿐 아니라 왕비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 임금과 더불어 종묘와 사직을 보존케 하는 왕실과 이 나라 백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고종 명성호 가래 재현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군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국내외 관람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This is the end of the royal wedding ceremony.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and participating with the royal wedding ceremony of King Gojong and Queen Myeongseong. 오늘 수고해 주신 모든 출연자 여러분들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고종을 맡으신 장용복님은 대원군을 맡으신 장용복님은 싸이의 뮤직비디오 젠틀맨에 출연하신 분입니다. 같이 사진을 찍으셔도 좋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진 촬영은 무대 밑에서 해주세요. 그리고 사진 찍고 싶으시면 한 분씩 차례대로 해주시고요. 잠시 후에 고종과 명성 황후가 어좌에 앉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무대 밑에서 사진 촬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종과 명성 황후는 어좌에 잠시 올라와 주시면 시민 여러분들의 사진 촬영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종과 명성황후 가족이 오셨으면 기념 촬영하시고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고종 누나밖에 없고 아무도 없어요. 명성 황후께서 어좌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동안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종의 누나가 오셨으면 같이 사진 한 장 찍으시고요. 무대에는 올라가지 마세요. 무대에 올라가시면 안 돼요. 무대에 올라가시면 위험합니다. 무대에는 올라가지 마시고 질서 있게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만 있어나 봐, 하나만. 아니, 있다.
안 움직였어요.